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5. Look, Think and Create 121쪽 첫 번째 줄부터입니다. Lesson 5. Look, Think and Create 보아라, 생각하라, 창조하라. 자, 121쪽입니다. Nature, 자연이라는 것은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 자, 이 건축가들의 위대한 영감이다. Inspiration, 영감이죠. Nature, 자연이 is 존재합니다. All around us, 우리 주변에 모두. 자, 우리 주변에는 자연이 존재합니다. It, 자, it은 당연히 자연이죠. 자연은 impress us,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뭐를 가지고? With its beauty,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연이 인상을 줍니다. 자, it supplies의 주어도 마찬가지로 nature죠. 자연은 supplies us with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자,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Impresses 동사 1번, supplies 동사 2번 두 개의 동사가 nature에 모두 걸리고 있습니다. It 자연이라는 것은 also 또한 provide some people with the inspiration to create thing in a new way. In a new way는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을 몇몇 사람들에게 자연이 제공해 줍니다. 투부정사 to create가 명사 inspiration 꾸며주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자, the act, 행위입니다. 행위는 행위인데 무슨 행위? of 이하인 행위죠. 자, creating things,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nature, 자연에 기초하여. 자, 자연에 기초하여, based on nature. 자연에 기초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이런 행위는 is called biomimicry. 자, 이 바이오미미크리라고 불려집니다. 자, 바이오가 생명이죠. 미미크리라는 거는 모방하다, 미믹이 모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 모방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은 바이오미미크리, 천연물질이나 그 제조법을 모방한 제조술 또는 그 공정이라고 적혀있을 텐데 그냥 쉽게 자연 모방이라고 합시다. This term, 자, term은 용어, 단어죠. 자, 이 단어,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이 단어는 is derived from 뭐뭐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뭐로부터? 그리스 단어들로부터 파생이 되었습니다. 자, bios라는 거는 meaning life, 생명을 의미하는 bios라는 단어. mimesis라는 거는 imitation, 모방이죠. 모방을 의미하는 mimesis라는 단어.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bios와 모방을 의미하는 mimesis, 이 두 개의 그리스 단어들로부터 이 단어는 파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키텍이 무슨 뜻이죠? 아키텍? 그렇죠. 아키텍은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자, 아키텍처, 건축, 아키텍처럴, 건축의, 아키텍 하면은 건축가라는 뜻입니다. 자, 아키텍, who 이하인 건축가입니다. 어떤 건축가? Who use biomimicry, 자연 모방을 이용하는 건축가는 Look at nature, 자연을 바라봅니다. As, 뭐뭐로서, 자격이죠, 뭐로서?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자,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successful 성공적인 엔지니어 기술자로서 자연을 바라봅니다. 자, 어떤 who has already come up with answers. 여기서 who는 누굽니까? 엔지니어죠. Already 이미 벌써 come up with는 제안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To some of the problem, 어떤 문제들의 일부에게, 어떤 문제, they now face,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자, face라는 거는 confront, 직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일부에게 자, 이미 정답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기술자로서 바이오미미크리를 이용하는 건축가들은 자연을 바라봅니다. 자, they, 여기서 they가 뜻하는 거는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 즉 자연 모방을 이용하는 건축가들입니다. 자연 모방을 이용하는 건축가들은 carefully study, 조심스럽게 연구합니다. 자, 뭐를 연구합니다?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그죠? 식물들과 동물들과 자연의 다른 측면들을 그들은 조심스럽게 연구합니다. to 앞에는 in order가 생략되어 있네, so as가 생략되어 있네, to 부정 사이에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 목적 용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to learn, 배우기 위하여, 뭘 배우기 위하여, how they work. they가 뜻하는 거는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입니다. 자, 그것들, 즉 식물들과 동물들과 자연의 다른 측면들이 work는 작동하다,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바이오미미크리를 이용하는 건축가들은 식물들과 동물들과 자연의 다른 측면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they, 여기서 they는 architects who use biomimicry죠. 자연 모방을 이용하는 건축가들은 have been able to find some innovative solution, 좀 몇 가지 혁신적인 해결책을 발견해 올 수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To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공학적이고 건축적인 문제들, 도전적인 문제들에 대한 몇 가지 혁신적인 해결책을 그들이 발견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nnovate라는 거는 혁신하다, innovation, 혁신이죠. 형용사 innovative는 혁신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one.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biomimicry? Biomimicry가 뭔가, 자연 모방이 뭔가, It is the act of creating things based on nature. 자, based on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기초하여입니다. 자연에 기초하여, based on nature. 자연에 기초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우리는 그것을 자연 모방, biomimicry라고 한다는 거죠. 자, 122쪽 어휘입니다. Curving, 곡선을 이루는, enormous, 거대한, designed by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원래 문장은 as the church was designed by입니다.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를 동사원형 ing being으로 바꿨네. 그런데 문장의 앞이나 중간에 들어오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signed by만 남는 거죠. 자, prominent, 유명한 이란 뜻이죠. 이번 과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거대한 교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거대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2쪽입니다. The curving beauty of nature. 자연의 곡선미. 자, curving beauty라는 거는 곡선미죠. curving 하면은 곡선에 이런 뜻이니까. The Sagrada Familia. 이 건물. 자,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The Sagrada Familia is an enormous church in Barcelona, Spain. 자, 이 Sagrada Famili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enormous 하면 거대한이라는 뜻이죠. 디자인 앞에는 빙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as the church was designed by인데 분사구문으로 바꾸면서 빙이 생략된 거죠. Designed by the world famous architect Anthony Gaudi.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키텍트 건축가인 Anthony Gaudi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어서 the church, 이 교회는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building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prominent 하면은 유명한, 저명한이라는 뜻이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무모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construction, 건설이죠. remarkable, 놀라운입니다. construction of this remarkable building, 이 놀라운 건물의 건설은, 이라는 뜻이죠. began in 1882, 1882년에 시작됐습니다. 건물의 건설이 시작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쓰는 것이 맞습니다. And Gaudi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in 1883. 그리고 1883년에 그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가우디가 이어받았습니다. Take over 하면 이어받다. Responsibility 책임이죠.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간에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이 건물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Be under construction 하면은 공사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Some people love the Sagrada Familia and others hate it. 자, 몇몇 사람들은 Sagrada Familia 교회를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를 싫어합니다. But 그러나 nearly everyone, 자, 이 nearly everyone이라는 건 거의 모든 사람이야. 전체 100%는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is fascinated by its unique design. 그 독특한 디자인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be fascinated by 하면은 뭐뭐에 매혹되다 이런 뜻이죠. unique, 독특한입니다.
가우디 빌리브 댓, 자, 가우디가 데찰리아라고 믿었습니다. All architects, 모든 건축가들이 should look to nature, 자, for inspiration, 자, 이 영감을 얻기 위하여, for inspiration,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연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모든 건축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연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라고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자, 가우디가 믿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 빌리브드를 쓴 거죠. 자, S prefer A to B. S는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He preferred the curves. Curves 하면은 곡선이죠. 그는 곡선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고 found가 curves를 꾸며주고 있죠. 자, found in natural object, 자연물들입니다. 자연물들에서 발견되는 곡선을 그가 더 좋아했습니다. 이때 to는 뭐뭐보다도 라틴어 비교급에는 than 대신에 to를 씁니다. 그래서 그 than의 의미로 쓰인 to예요. than으로 바꿨으면 안 돼. The straight lines라는 건 직선이죠. 어떤 직선?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생략되고 found가 lines 꾸며주고 있습니다. found in artificial ones, ones가 가리키는 거는 object, 물체죠. 인공물에서 발견되는 found in artificial ones. 인공물들에서 발견되는 직선들보다 자연물들에서 발견되는 곡선들을 그가 더 선호했습니다. This preference, 이러한 선호는 can be seen, 관찰될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In all his buildings, including the Sagrada Familia. Sagrada Familia를 포함한 그의 모든 건물에서 이러한 선호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Many parts of the church, 많은 교회의 부분들이 incorporate images and forms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온 이미지와 형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뒤에 예시문이 조차옵니다. The church's spire, spire라는 거 첨탑, 요죠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첨탑은 are topped with spears that resemble fruit. be topped with라는 건 뭐뭐로 덮여있다. spear라는 건 구체죠. resemble 담답니다. 과일을 닮은 구체로 교회의 첨탑이 덮여져 있습니다. 요렇게 과일을 닮은 그러한 구체로 교회 첨탑이 덮여 있습니다. There are also turtle. 자, 거북이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거북이가 있습니다. 무슨 거북이? Carved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 자, base라는 건 초석이고 column은 기둥입니다. 기둥의 돌 초석에 새겨진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이 carve를 한 표현 알아둡시다. S carve A into B 하면은 자, S는 A를 B로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spiral, 자, 이거 삼중 모음이죠. spiral stairs라는 거는 나선형 계단들이죠. 어떤 나선형 계단들? that resemble the shell of a sea creature. 바다 생물의 껍데기를 닮은 그러한 나선형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바다 생물의 껍데기를 닮아서 이렇게 계단이 생겼다 이겁니다. Some of Gaudi's work, including the Sagrada Familia, Park Güell, and Casa Milla. 자, 이러한 것을 포함한 가우디 작품 중에 일부는 were declared World Heritage Site by UNESCO. 유네스코에 의하여 세계 유산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declare라는 것은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What do the spears on the church's spires resemble? 스피어라는 거는 구체고 스파이어라는 거는 첨탑입니다. 교회 첨탑의 구체들은 무엇을 닮았는가? 자, 뭐 닮았죠? 오이, 과일 닮았네. 교회 첨탑의 구체가 과일을 닮았습니다. 정답은 they resemble fruit. 아, 그것들은 과일을 닮았습니다. 자, what do you think? Question number 3. 3번 질문입니다. Why do you think Gaudi believed the architect should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자, 가우디는 건축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하여 왜 자연을 봐야 한다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우디가 건축가들로 하여금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연을 봐야 한다라고 믿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I think 내 생각에는 it's because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에 nature is full of beauty and marvel. 자, marvel은 경이로움이죠. Be full of라는 거는 be filled with의 뜻입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자연이라는 것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123쪽입니다. Perhaps, 아마도, the most impressive feature of the Sagrada Familia. 자, feature는 특징이죠. 자, Sagrada Familia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is the ceiling, 천장입니다. Ceiling, 천장. Gaudi designed the columns inside the church. 자, columns inside the church라는 거는 교회 내부의 기둥입니다. 가우디는 교회 내부의 기둥을 설계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resemble trees and branches. 브랜치는 나뭇가지죠. 나무와 나뭇가지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가우디는 교회 내부의 기둥을 설계했습니다. So, 그래서 visitors who look up, 위를 쳐다보는 방문객들은 can feel, 느낄 수가 있습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자,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나오는 거 보세요. 마치 뭐뭐처럼 they were standing in a great forest. 그들이 위대한 숲속에 서 있는 것처럼 위를 쳐다보는 방문객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the light, 빛입니다. 빛은 빛인데 무슨 빛? 대절 이하인 빛. 마찬가지로 the light, 이것도 빛인데 무슨 빛? beaming through, 뭐뭐를 통해서 비추는 빛. 이 beam이란 단어는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장의 주어 the light입니다. The light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all over the ceiling.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죠. 천정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오는 빛은 the light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 숲속의 잎들 사이로 비추는 빛과 심지어 닮았습니다. These tree-like columns, 이러한 나무 같은 기둥들은 are not just for decoration though. 자, 콤마 찍고 though는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러한 나무 같은 기둥은 단지 장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Inspired by tree,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자, inspired 앞에는 being이 빠졌죠. 왜? 원래 문장이 as Gaudi was inspired by trees입니다. 접속사 더하기 주어동사를 동사원형 ing로 바꿨으니까 빙만 남는 거고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는 빙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됩니다. 따라서 자, inspired만 남은 거죠. Gaudi gave the column. 자, column 기둥이죠. Gaudi가 기둥에게 주었습니다. 뭐를 주었습니다? A single base, 하나의 토대를 주었습니다. 어떤 토대? That spread up into branches near the top. 자, near the top이라는 건 꼭대기 가까이입니다. 꼭대기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로 쪼개지는, 갈라지는, split off, 쪼개지다, 갈라지다. 꼭대기 가까이에서 나뭇가지로 갈라지는 하나의 토대를 가우디는 기둥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할 수 있게 허락해주다. 자,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distribute, 배분하다, 분배하다 이 말이죠. evenly는 균등하게 이런 뜻입니다. this, 이것은 allow them to support the loop better. 자, 이 데미 가리키는 거는 columns, 기둥이죠. 기둥이 loop, 지붕을 더 잘 지탱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뭐함으로써?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자, it는 당연히 지붕이죠. 지붕의 무게를 균등하게 배분해줌으로써 이것은 기둥들이 지붕을 더 잘 지탱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자, because Gaudi recognized the superiority of natural form. 자, superiority라는 건 우월성이죠. 자, 가우디가 자연 형태의 우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he was able to design a building. 그는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건물? that 이하인 건물. 자,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입니다. functional 하면은 기능적인이죠. 자, 그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건물을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reading strategy, 독해 전략입니다. 자, guessing이라는 거는 speculating, 추측하다는 뜻입니다. guessing the meaning of words from context. 자, 이 context는 문맥이죠. 문맥으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행동은 allows you to understand a text. 지문을 당신이 저자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뭐할 때조차 there are unfamiliar words. 자, familiar, 친숙한,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을 때조차도 문맥으로부터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행동은 당신이 어떤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If you see a new word, 당신이 새로운 단어를 본다면
Use the sentence the word is. 그 단어가 존재하는 문장을 이용하고 and other nearby sentence. 다른 근처의 문장을 이용하시오. 뭐 하기 위하여? To figure out what the word probably means. 자, figure out 이해하다. 그 단어가 아마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존재하는 문장 그리고 근처에 있는 문장을 이용하시오. Use the strategy question number 4. 4번 질문입니다. Guess the meaning of functional in line 10. 열 번째 줄에 나오는 functional, 기능적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 보시오. Choose the words that has a similar meaning. 자, similar는 유사한이죠.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1번 decorative, 장식적인. 2번 practical, 실용적인. 3번 original, 원래의. 자,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2번 practica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4쪽입니다. A lesson from insect. 곤충으로부터 온 교훈. The East Gate Center. 이 건물은 is an office building 사무실이고요. And shopping center in Harare, 짐바브웨.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사무실이자 쇼핑 단지입니다. 컴플렉스라는 건 복합 단지죠. 자, built in 1996. 1996년에 만들어졌을 때, 자, as it was가 being으로 바뀌고 being이 built 앞에서 생략이 된 형태입니다. 분사 구문이죠. 1996년에 지어져서 it 그 건물 즉 이스트게이트 센터는 might not be as visually impressive as Sagrada Familia. Sagrada Familia만큼 그렇게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as 형용사 원급 as 뭐뭐만큼 그렇게 뭐뭐하다. visually 하면은 시각적으로 이런 뜻이죠. However, 그러나 그 건물, 즉 Eastgate Center는 is an excellent example of biomimicry. 자, biomimicry, 자연 모방이죠. 자연 모방의 아주 탁월한 예시입니다. 자, due to owing to 뭐뭐 때문에 because of죠. 자, due to hot climate of Harare. Harare의 뜨거운 기후 때문에, 자, climate 기후죠. Air conditioning system, 냉방 장치 시스템이 can be very costly to install, to run, to maintain. Install, 설치하다, run, 운영하다, maintain, 유지하다. 그래서 냉방 장치 시스템이 설치하기에, 운영되기에, 유지되기에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자, install, run, maintain. 세 개의 투부정사가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배열되어 있네. 무슨 구조? 병렬구조. 그래서 첫 번째 투부정사 to만 남기고 run 앞에 to 생략, maintain 앞에 to 생략된 겁니다. 무슨 구조? 병렬구조라고 했죠.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때 to 앞에는 in order 또는 수혜지가 생략되어 있네.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이죠.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하여 Buildings Architect Mick Pierce. 자, 믹 피어스라는 그 건물의 건축가가 turn to termite mound for an alternative. 자, turn to라는 거는 어디 어디로 눈을 돌리다. 자, termite라는 거는 흰개미입니다. termite mound라는 거는 흰개미 집이죠. 그리고 자, 이 alternative는 대안입니다. 대안을 위해서 그 건물의 건축가인 믹 피어스는 흰개미 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 termite mound 흙 무덤이죠. 자, 흰개미 집입니다. 자, 이 흰개미 집은 a large structures, 커다란 구조물이다.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built 앞에 생략되어 있죠. built by certain termite species. 어떤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다란 구조물입니다. scientists believe that 과학자들은 대절이야라고 믿습니다. the mound stay cool. 자, 그 흙 무덤이 서늘한 채로 유지될 수 있다고. due to는 owing to죠. 뭐뭐 때문에? 자, 이 constant 끊임없는 flow of air 기류죠. 공기의 흐름이죠. 끊임없는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 흙무덤이 차가운 채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Each mound, 각각의 흙무덤은 has a network of holes. network of holes라는 건 구멍들의 망입니다. 당연히 referred 앞에도 자, 관계 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refer to라는 거는 뭐뭐라고 언급이 되다 이거죠. 자, refer to as 뭐뭐로서 언급되다. 심리는 굴뚝들입니다. 굴뚝들이라고 언급이 되어지는, 일컬어지는 구멍들의 망을 각각의 흙무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거분사 referred가 홀즈 꾸며주는 거 잘 보세요.
Airflow inside the termite mound입니다. 자, termite mound라는 거는 흰개미집이죠. 자, 흰개미집 내부에 있는 공기의 흐름, 기류입니다. 자, 블루를 보세요. 자, 블루는 지면 가까이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더 서늘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A번 블루. Cooler air that is pulled in through the smaller chimney. 더 작은 굴뚝을 통하여 더 서늘한 공기가 유입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에 레드입니다. 레드는 이제 중앙 굴뚝을 통해서 공기가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아직 빠져나간 건 아니고요. 중앙 굴뚝을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이죠. 레드입니다. The heat generated by the daily activity of the termite. 흰개미의 일상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열기가, 자, 이 열기가 rises up through the central chimney. 그죠? 중앙 굴뚝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B랑 C의 차이가 뭐냐? 자,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탑 그린이죠. Eventually, 결국은 escaping through the top of the mound. 자, 흰개미집 꼭대기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간다. 자, 공기가 빠져나간다. 이게 바로 C라는 거죠. 자, it has a large central chimney. 그것은 커다란 중앙 굴뚝을 가지고 있고요. Smaller outer chimneys that are close to the ground. Close to라는 거는 뭐뭐와 가까운이죠. 지면과 가까운 더 작은 외부의 굴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체 전체는 앞에 나오는 자, smaller outer chimneys를 꾸며주고 있죠. The heat. 자, 열기. 이게 주어입니다. 열기는 여기인데 무슨 열기?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생략되고 과거분사 generated가 heat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heat generated by the daily activity of termite. 흰개미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기는 rise up, 올라갑니다. Through the central chimney, 중앙 굴뚝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흰개미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생된 열기는 중앙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Eventually, 결국은 escaping through the top of the mound. 그 흙무덤 꼭대기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분사구문 연속 동작을 나타내고 있죠. 자, in the meantime, 그러는 사이에 cooler air, 더 차가운 공기가 is pulled in, 유입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through the smaller chimney, 더 작은 굴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Keeping the termites home at a comfortable temperature during the hot day. 자, during the hot day는 뜨거운 낮 기간 동안이죠.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에 자, 흰개미 집을 자, at a comfortable temperature, 편안한 온도, 쾌적한 온도로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러는 사이에 더 서늘한 공기가 더 작은 굴뚝을 통해서 유입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Check your understanding question number 5. 5번 질문입니다. Circle T for true or F for false. 마지막 T의 동그라미, 틀리면 F의 동그라미 치시오. 자, Pierce turned to nature. 자, Pierce가 자연에 의존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It was impossible to install air conditioning system at the Eastgate Center. 자, Eastgate Center에 air conditioning system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Pierce는 자연에 의존했습니다. Turn to 의존하다. 이거 틀렸죠? 정답은 F입니다. 자, 125쪽입니다. Also, 또한, the soil, 토양이죠. 무슨 토양? Surrounding the mound, 흙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 자, 흙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이 Observe heat in the hot daytime hour. 뜨거운 낮 시간 동안의 열기를 흡수해버립니다. 자, 주어는 the soil이고, 동사는 Observe죠. Therefore, 그러므로 the temperature inside the mound, 그 흙무덤 내부에 있는 온도가 자, does not increase greatly,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And stay relatively cool,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갑게 유지가 됩니다. Relatively라는 부사는 형용사 cool을 꾸며주고 있고 이 형용사가 stay의 주격 보호로서 쓰인 거죠. 자, at night, 밤에는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goes down, 외부의 온도가 내려갈 때, 즉 바깥 온도가 내려갈 때 the heat, 열기가 is finally released, 마침내 방출됩니다. 그쵸? 굴뚝 중간을 통해서 막 올라갔던 열기가 요 구멍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이 inspired peers to design an innovative climate control system. 자,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to 부정사하도록 영감을 주다. 이러한 과정은 peers로 하여금 혁신적인 기후 통제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The Eastgate Center, 이 건물이죠. The Eastgate Center, 이 건물은 was constructed, 건설되었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 자, conventional 하면 전형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Eastgate Center라는 이 건물은 전형적인 냉방 시스템 없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instead, 그 대신에 peers used building material. 자, building material이라는 건 건축 재료, 건축 자재입니다. 어떤 건축 재료? That EI인 건축 재료죠. That can store large amount of heat. 자, store는 저장하다. 자, large amount of는 많은 양이죠. 많은 양의 열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peers는 이용했습니다. The floors and walls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바닥 과 벽은 absorb heat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 열기를 흡수합니다. absorb 흡수하다. Just like 마치 the soil of a termite mound. 흰 개미 집의 토양이 그러하듯이. 자, 흰 개미 집의 토양처럼 그 건물의 바닥과 벽은 낮 시간 동안 열기를 흡수합니다. The heat is released at night. 밤에 열기가 방출됩니다. Release는 방출하단데 수동태가 됐으니까 방출이 되는 거죠. And the walls cool down. 그리고 벽이 냉각됩니다. 저 ready 앞에 being이 생략됐는데 원래 문장은 and they are ready인데 분사구문이 됐기 때문에 being이 빠진 거죠. Ready to store heat again by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쯤에는 자 열기를 다시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자 store는 저장하다. 다음날 아침쯤에는 열기를 다시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벽이 냉각이 됩니다.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그 건물의 구조는 also 또한 help keep the building cool, 그 건물이 서늘하게 되도록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help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돕다. keep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There are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자, base of the building이라는 거는 건물의 바닥이죠. 자, near가 들어갔으니까 건물의 바닥 근처입니다. 건물의 바닥 근처에 openings, 열린 공간이 있어요. And outside air, 그리고 바깥의 공기가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그 열린 공간들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This air, 이 공기. 바깥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이 공기가 is moved through the building, 건물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뭐에 의하여? By a system of automatic fans. Automatic 하면 자동이죠. 자동 선풍기, 자동 팬 시스템에 의해서 이 공기가 건물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자, eventually, 결국에는 the air, 공기가 along with 뭐뭐와 함께 heat, 열기와 함께 어떤 열기? generated by human activity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기죠. 그래서 generated 앞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됩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the air고 동사는 light입니다. 이게 동사죠. 자, eventually 결국은 낮 시간 동안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generated 만들어진 그런 열기와 함께 이 공기는 rides upward 위로 이동합니다.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ing space, 그 건물의 내부 열린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the air, 자,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인 is released가 연결됩니다. The air is released through chimneys on the roof. 루프는 지붕이죠. 지붕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공기가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런 말이죠. As a result, 결과로서. 자, as는 뭐뭐로서죠. The building, 그 건물은 has not only cool temperature, 서늘한 온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but also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갖게 된다. 자, not only but also be,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란 뜻이죠.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도 the Eastgate Center. 자, 이 건물 Eastgate Center는 use far less energy than other building.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쓴다. less라는 거는 비교급인데 열등 비교입니다. 덜이야, 덜. 그렇죠? 열등 비교급을 꾸며줄 때 요 far를 쓰면 훨씬이라는 뜻이 됩니다. 훨씬 덜 적은 에너지를 씁니다. 자, 컴마치코 위치. 그 사실은 save money, 돈을 절약을 시켜주고요.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 자, pollution, 오염이죠.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help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죠. 자, without 뭐뭐가 없었더라면 buffer의 뜻이죠. 자, inspiration, 영감입니다. 무슨 영감? 자, Pierce received, Pierce가 받은 영감. 뭐로부터? From tiny termite. 자, 작은 흰 개미로부터. 작은 흰 개미로부터 Pierce가 받은 이 영감이 없었더라면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이 어떤 것도 가능하지 못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나왔네요. 자,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거는 자연 모방입니다. 자, 아키텍처는 건축이죠. One way, 한 가지 방식이죠. 무슨 방식? 대절 이하인 방식이죠. 자, utilize, 이용하다는 뜻이고, the lesson of nature라는 건 자연의 교훈입니다. of 이하가 lesson즈 꾸며주고 있어요. 자, improve라는 거는 향상시키다는 뜻이고, the way we do things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 하는 방식입니다. we do things가 the way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제 해석해봅시다. using biomimicry in architecture. 자, 건축에서 자연 모방을 이용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는 방식, 자, the way we do things, 우리가 무언가 하는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의 교훈을 우리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한 가지 방식이다. 자, 이때 to improve 앞에 to 앞에는 인호도가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 사이에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자, being PP라는 거는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진행 수동태입니다. biomimicry, 자, 자연 모방이 is also being used, 또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앞에 인호도 생략되어 있죠? to solve problems,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어디에서의 문제? 자, fields of robotics라는 거는, 자, 로봇 공학 분야입니다. agriculture는 농업이고, 자, many other는 다른 많은 분야죠. 로봇 공학 분야, 농업,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미미크리, 즉 자연 모방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바이오미미크리라는 거는 자연 모방입니다. 자, 아키텍처는 건축이죠. One way, 한 가지 방식이죠. 무슨 방식? 대절 이하인 방식이죠. 자, utilize, 이용하다는 뜻이고, the lesson of nature라는 건 자연의 교훈입니다. 오브 이하가 레슨즈 꾸며주고 있어요. 이제 improve라는 거는 향상시키다는 뜻이고, the way we do things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 하는 방식입니다. we do things가 the way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제 해석해봅시다. using biomimicry in architecture. 자, 건축에서 자연 모방을 이용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하는 방식, 자, the way we do things, 우리가 무언가 하는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의 교훈을 우리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한 가지 방식이다. 자, 이때 to improve 앞에 to 앞에는 인호도가 생략되어 있죠. to 부정 사이에 부사정용법, 그 중에 목적용법입니다. 자, being PP라는 거는 뭐뭐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진행 수동태입니다. biomimicry, 자, 자연 모방이 is also being used, 또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앞에 인호도 생략되어 있죠? to solve problems,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어디에서의 문제? 자, fields of robotics라는 거는, 자, 로봇 공학 분야입니다. agriculture는 농업이고, 자, many other는 다른 많은 분야죠. 로봇 공학 분야, 농업,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미미크리, 즉 자연 모방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imitating the idea of nature. 자연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 imitate, 모방하다. 자, not only but also be. A일 뿐만 아니라 be도 또한. 자, not only help solve problem.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자, make us feel closer to nature. 우리가 자연과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make 목적어 동사원형은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연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은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더 가깝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as 뭐뭐로서 자격이죠. Humans are more likely to stop destroying the environment. 자, be more likely to 더 뭐뭐할 것 같다. 인간이 환경 파괴하는 걸 더 멈출 것 같고 instead 그 대신에 start becoming part of it. 자, 이 시간을 키우는 건 환경이죠. 그 대신에 환경의 일부분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수동형 분사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동형 분사 구문 being pp나 having been pp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보통 생략이 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만 남게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As he was stuck in traffic. 자, be stuck in이라는 거는 어디에 딱 가로막히다. 교통에 가로막혔다 이 말은 차가 막혔다 이 말이죠. 자, 그가 차가 막혀서 he missed the concert. 그 남자가 콘서트 음악회를 놓쳤습니다. 자, as he was가 being으로 바뀌었네. 분사구문이죠. 근데 문장의 앞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being이나 having이 생략되니까 결국은 과거분사 stuck만 남게 됩니다. 자, stuck in traffic. 차가 막혀서 he missed the concert. 그 남자가 콘서트 음악회를 놓쳤습니다. After she had been hit by a car. 차에 의해서 그녀가 치인 이후에 Rebecca woke up in a hospital with no memory. 자, with no memory, 아무런 기억 없이 in a hospital, 병원에서 레베카가 잠을 깼습니다. 자, 요거 바꾸면은 having been이 됩니다. 왜? 레베카가 잠을 깬 거는 과거죠. 하지만은 레베카가 차에 치인 건 대과거예요. 두 개의 시제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having been을 쓰는 게 맞습니다. having been hit by a car, 차에 치인 이후에 Rebecca woke up in a hospital with no memory. 레베카는 기억을 모두 잃은 채로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수동형 분사구문 시제에 대한 그래마 팁, 문법적 조언이 있습니다.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서로 일치할 때, 그때는 being pp를 씁니다. 그에 비해서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설 때, 그럴 때는 having been 과거분사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Being lost in the woods. 자, 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they could not eat anything for several days. 자, for several days는 여러 날 동안이죠. 그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길을 잃어버렸다는 시제와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시제가 서로 동일하게 과거이기 때문에 being이 생략된 거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Having been born and raised in Italy. 이태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어서 he speaks fluent Italian. 그가 아주 유창한 이탈리아어를 말합니다. 저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이탈리아에서 자라났다. 요거는 과거죠.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유창한 이탈리아어를 말한다. 이건 현재잖아. 시제가 서로 다르지. 시제가 서로 다를 때는 having been을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시제와 뒤시제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위치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위치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위치 앞에 콤마를 쓰거나 삽입절로 표현하며 선행사를 부연 설명할 때 씁니다. 자, 위치의 선행사는 앞절의 일부 혹은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콤마 찍고 위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콤마 찍고 위치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접속사는 문맥에 따라서 and, but 등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This house has a bedroom. 이 집은 침실을 하나 갖고 있다. Which
face is south. 그런데 그것, 즉 그 침실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자, 저희 콤마치코 위치를 어떻게 바꿨죠? 자, 콤마치코 위치를 and is로 바꿨죠. 이 콤마 놓치면 안 돼요. 관계 대명사 계속형용법은 접속사 더하기 주어 형태, 접속사 더하기 명사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said he was ill. 자, he said that, that 생략되어 있죠. 그 남자가 아프다고 그가 말했다. 콤마치코 위치. 그런데 그것은 was lie. 거짓말이었다. 꼭 and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but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는 아프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자, 여기 그래마TV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that 앞에다가 콤마도 안 쓰고 that 앞에다가 전치사도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I met a pretty girl at the party. 나는 그 파티장에서 예쁜 소녀 하나를 만났다. 자, 콤마치코 that 이거 틀린다는 겁니다. 콤마치코 위치 I didn't expect. 그런데 그 사실을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콤마치코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콤마치코 위치를 쓰는 거죠. 내가 파티장에서 예쁜 소녀 만날 거라는 걸 나는 기대하지 못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온다. 즉,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온다는 거죠. 두 번째, 선행사는 명사, 대명사, 구, 절 등이 옵니다. 세 번째, 와시나 대신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와시나 대답에는 콤마를 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은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한정수식합니다. 그 말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쓰지 않는다는 소리죠. 가장 흔한 형태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who became high school teachers. 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두 명의 딸이 있다. 자, 이 말 속에는 다른 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의 딸이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잠깐 예시문 보겠습니다. I have two daughters who became high school teachers.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있는 거 보이죠? 나는 딸이 두 명 있어요. 근데 그 딸 두 명 다 고등학교 선생 됐다 이런 뜻입니다. 딸이 둘 뿐인데 두 명의 딸 모두 다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5, 5과 After You Read Checkup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51쪽을 잠깐 보세요. 자, 뭘 찾았죠? 그렇죠. 어펜딕스를 찾았죠. 어펜딕스 무슨 뜻입니까? 아, 그렇죠. 부록이죠. 부록. 책의 부록을 어펜딕스라고 합니다. 이 책 맨 뒤에 보면은 부록이 나오고 앤서 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After You Read의 정답도 확인할 수 있고 Discovering Grammar의 정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맨 뒤에 나와 있는 어펜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자, 127쪽 After You Read입니다. Summarize the text, 본문을 요약하시오. Filling the blank, 빈칸을 채우시오. Using the words from the box, 박스에서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여. 뭐하기 위하여? To summarize the main text, 본문을 요약하기 위하여. 자, 본문을 요약하기 위해서 박스에서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The process of using nature's shape and structure, 자연의 모양과 구조를 이용하는 과정. 뭐하기 위하여? To solve human problem, 인간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 인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연의 형태, 자연의 구조를 이용하는 과정은 is called biomimicry, 그죠? 자연 모방이라고 불려진다. Some architect use it. 자, 몇몇 사람이 자연 모방을 이용합니다. 이시 가르치는 것 자연 모방이죠. When, 뭐뭐 할 때, 자, when designing buildings, 건물을 설계할 때.
몇몇 건축가들은 건물을 설계할 때 그것, 즉 바이오미미크리 자연 모방을 이용합니다. One example is Gaudi's Sagrada Familia. 한 가지 예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바로 요 건물이죠. 가우디 who favored the curved line of nature. 자, curved line이라는 거는 이 곡선입니다. 자연의 곡선을 선호했던 가우디는 design many parts of the church to resemble nature's image and form. 자연의 이미지와 형태를 담기 위해서 그 교회의 여러 부분을 가우디가 설계를 했습니다. These shapes are not only visually appealing. 자, 이 visually는 시각적으로 appealing을 호소하는. 자, 이러한 모양이 단지 시각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콤마 찍고 도우는 그러나 이런 말이죠. They are also functional. 자, 이것들은 또한 기능적입니다. 3번에 functional 쓰면 되겠죠. Another example is the Eastgate Center. 자, 또 다른 예는 the Eastgate Center인데, which was designed by Mick Pierce. 자, 이것은 즉 the Eastgate Center라는 건물은 Mick Pierce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Inspired by Termite Mound. 자, Termite Mound라는 것은 흰개미 집이죠. 흰개미 집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He designed the building to keep the internal air cool and fresh without air conditioner. 자, 냉방장치 없이 without air conditioners. 냉방장치 없이 내부 공기를 cool, 서늘하고 fresh, 신선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그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디자인 설계하다. What's more, 게다가 자, because 뭐뭐 때문에 Because the building does not have air conditioners. 그 건물이 냉방장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It saves money. 자, 그 건물은 돈을 절약해 줍니다. Save는 절약해 줍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is good for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7번에는 환경을 쓰는 게 맞겠죠. 자, 이러한 발상은 어디에서 얻은 겁니까? 터마이트 마운드, 그렇죠. 흰개미 집에서 얻었으니까 4번은 터마이트 마운드를 쓰면 되고 그 효과는 내부 공기가 쿨, 서늘하고 프레쉬, 신선하게 만드는 거니까 5번은 쿨을 쓰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이브 머니, 돈을 절약해 준다고 했으니까 6번은 머니를 쓰는 게 맞아요. Biomimicry is being used in many other fields as well. As well은 뭐뭐다 또한 자연 모방은 또한 많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빙 PP 뭐뭐가 되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모방은 help human feel closer to nature. 인간이 자연과 더 가깝다고 느끼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B번 check out the details 세부 사항을 체크해 보시오. Read the statement. 다음 따르는 사항을 읽어 보시오. And circle the appropriate words based on the main text.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본문에 기초하여 appropriate word, 적절한 단어를 circle 동그라미 치시오. 자, 1번입니다. The construction of the Sagrada Familia. Sagrada Familia의 건축은 under construction, 아직 공사 중이다 이 말이니까 unfinished, 아직 안 끝났다에 동그라미 쳐야죠.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 Gaudi was inspired by trees입니다. 가우디가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어요. 뭘 위하여? For the design of a column inside the Sagrada Familia. Sagrada Familia 내부의 기둥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기둥, 기둥.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가 맞죠. 과일이 아니죠. Sagrada Familia 내부에 있는 기둥 디자인을 위해서 나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가 맞습니다. 3번, The warm air inside the termite mound. Termite mound라는 거는 흰개미 집이죠. 흰개미 집 내부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자, 싱크 가라앉다 틀렸죠? Rises up 올라갑니다. 뜨거운 공기는 올라갑니다. 뭐를 통하여? Through the central chimney 중앙 굴뚝을 통해서 흰개미 집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갑니다. Rises up의 동그라미. 4번 Eastgate Center has no conventional air conditioning to keep it cool. 자, Eastgate Center는 그 건물을 서늘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냉방장치, 전형적인 냉방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전형적인이란 단어, conventional이 맞죠. innovative, 혁신적인, 이건 틀립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5. Look, Think, and Create 127쪽 After You Read부터입니다. 레슨 5. Look, Think, and Create. 5과 After You Read입니다. Nature, 자연이라는 거는 The Great Inspiration of Architects. Inspiration, 영감. Architect, 건축가죠. 건축가들의 위대한 영감입니다. 자, the process, 과정이죠. 무슨 과정? Of using nature's shape and structure. 뭐 하기 위하여? To solve human problems.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연의 모양, 그리고 구조를 이용하는 과정은 is called biomimicry, 자연 모방이라고 불려집니다. Some architects use it. 몇몇 건축가들이 이것, 즉 자연 모방을 이용합니다. 뭐 할 때? When designing building, 건물을 디자인할 때, 설계할 때 몇몇 건축가들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자연 모방을 이용합니다. One example is Gaudi's Sagrada Familia. 하나의 예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이는 요 사진이 되겠죠? 자, 가우디라는 사람은 Who favored the curved line of nature? 자연의 곡선이죠. Curved line이라는 것은 곡선입니다. 자연의 곡선을 더 선호했던, 자연의 곡선을 선호했던 가우디는 Design many parts of the church to resemble nature's image and form. 자, 교회의 많은 부분이 자연의 이미지와 형태를 resemble, 닮도록 그렇게 교회의 많은 부분을 설계했습니다. These shape, 이러한 모양들은 자, not only visually appealing though. 자, 콤마 찍어도는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양들이 단지 시각적으로 호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not only but 썼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 또한. they are also functional. 이것들은 또한 기능적입니다. 시각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한 기능적인 기능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So, another example is Eastgate Center. 자, 또 다른 예시는 Eastgate Center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요 건물이 되겠죠. Which was designed by Mick Pierce. 자, Mick Pierce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된 Eastgate Center가 또 다른 예입니다. 자, inspired by, 그렇죠. Termite Mound죠. 흰개미 집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He designed the building to keep the internal air. 그 다음에 cool and fresh입니다. without air conditioner. 자, 에어컨디셔너 없이 내부 공기가 cool, 서늘하고 fresh, 신선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는 그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What's more? 게다가 자, because the building does not have air conditioner. 그 건물이 에어컨디셔너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it saves money. 자, 그것은 돈을 절약해줍니다. save 절약해주다. 그리고 is good for the environment죠. is good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도 좋습니다. Biomimicry is being used in many other fields as well. 자, as well, 뭐뭐도 또한. 자연 모방이라는 거는 in many other fields, 다른 많은 부분에서,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being PP, 진행 수동태죠. 그리고 help human feel closer to nature. 인간이 자연에 더 가깝도록 느끼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B번 check out the details. 세부 사항을 체크해 보시오. Read the statement. 다음 따르는 사항을 읽어 보시오. And circle the appropriate words based on the main text. 자,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본문에 기초하여 appropriate word, 적절한 단어를 circle 동그라미 치시오. 자, 1번입니다. The construction of the Sagrada Familia. Sagrada Familia의 건축은 under construction, 아직 공사 중이다 이 말이니까 unfinished, 아직 안 끝났다에 동그라미 쳐야죠.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2번, Gaudi was inspired by trees입니다. 가우디가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어요. 뭘 위하여? For the design of a column inside the Sagrada Familia.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의 기둥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기둥.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가 맞죠. 과일이 아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에 있는 기둥 디자인을 위해서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가 맞습니다. 3번. The warm air inside the termite mound. termite mound라는 거는 흰개미 집이죠.
흰개미집 내부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자 싱크 가라앉다 틀렸죠? Rises up 올라갑니다. 뜨거운 공기는 올라갑니다. 뭐를 통하여? Through the central chimney 중앙 굴뚝을 통해서 흰개미집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갑니다. Rises up의 동그라미. 4번 Eastgate Central has no conventional air conditioning to keep it cool. 자, Eastgate Center는 그 건물을 서늘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냉방장치, 전형적인 냉방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전형적인이란 단어, conventional이 맞죠. innovative, 혁신적인 이건 틀립니다. 5과의 디스커버링 그래마입니다. 포인트 1입니다. Read and notice, 읽고 주목하시오. Read the story below,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자, 굵게 쓰여진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래 이야기를 읽으시오. 자, tired from flying around. 주변을 날아다니느라 지쳐서. 자, 지쳐서 tired 앞에는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죠. 또는 having been이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thirsty 갈증난 크라우 까마귀가 landed in a park 공원에 착륙을 했습니다. land는 착륙하다. 자, it's all a picture of water. 자, picture of water라는 건 물주전자입니다. 자, it 까마귀가 물주전자를 보았습니다. 자, on a small table,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물주전자를 봤습니다. So, 그래서 it, 까마귀가 flew over, 자, 날아서 왔고요. Try to drink, 마시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picture was only half full. 그 물주전자는 절반만 찬 상태였습니다. So, 그래서 the crow couldn't reach the water. 그 까마귀는 물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Frustrated, 좌절이 된 상태로 it, was about to accept its fate. 자, 그것은 be about to 막 못말 참이었다. 자, accept 받아들이다. 그것은 그것의 운명을 받아들일 참이었습니다. 까마귀가 까마귀의 운명을 받아들일 참이었다. But then 바로 그때 it had an idea. 까마귀가 어떤 생각이 났다. It 까마귀가 자, pick up rocks 바위돌을 주워서 dropping them into the picture. 그 물주전자에 그 바위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The water level, 수위입니다. 자, 물의 수위가 got higher and higher, 점점 더 높아졌다. 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 the crow could finally drink. 자, 그 까마귀가 마침내 물을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물 수위가 점점 더 높아졌다. 자, practice입니다. Complete the sentence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Use the given words. 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시오. 자, 여기서는 자, 1번은 made가 맞습니다.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죠. Being made of rubber. 자,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러버는 고무죠. 고무로 만들어져서 the ball, 그 공은 bounce high off the ground. 땅에서 떨어져서 높게 튀어올랐다. bounce라는 건 튀어오르다 이 말이죠. 1번 정답은 made입니다. 자, 2번, 자, 2번은 amazed입니다. 놀라게 되어서. Amazed by such spectacular scenery. 자, spectacular, 눈에 띄는 장관의 시너리 장면이죠. 그 눈에 띄는 장관의 장면에 의해서 놀라게 되어서. 마찬가지로 amazed 앞에도 being이 생략됐죠. I kept looking at the lake. 나는 계속해서 그 호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자, 3번에는 자, drain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drained 녹초가 되니죠. 자, 앞에도 마찬가지로 being이 생략됐죠. 자, being drained from walking. 일에서 녹초가 돼서 she fell asleep quickly. 그녀는 빠르게 잠이 들었다. 자, find 뭐합니다. Find the sentences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들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그러면은 123쪽의 여섯 번째 줄 inspired by부터 the top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 read and notice입니다. Read the story below, 아래 이야기를 읽으시오. Paying attention to the structures involved. 굵게 그려진 구조에 주의를 주면서 아래 이야기를 읽으시오. 자, one day는 과거의 언젠가죠. 그럼 선생님, 미래 언젠가는 뭡니까? 그건 someday죠. 자, one day는 과거의 언젠가입니다. A girl was playing in the park. 한 소녀가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She saw a photograph on the ground. 자, on the ground 땅이죠. 그녀가 땅에서 사진 한 장을 보았고요. Pick it up. 그 사진을 그녀가 들어 올렸다. 자, 이슨 사진이죠. 어 포토입니다. She saw a cute boy in the photo. 자, 그녀는 그 사진에서
귀여운 소년을 보았다. 자, 이게 선행사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니까 뒤에는 콤마 찍고 위치가 오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콤마를 써야 해.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거는 콤마 찍고 위치밖에 없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 May the chick turn red. 그런데 그 사실, 그녀가 사진에서 귀여운 소년을 봤다는 그 사실이 그녀의 뺨을 turn red, 빨갛게 변하게 만들었다. turn은 바뀌다, 이 말이죠. She took the photograph home. 자, take home, 집으로 가져오다. 그녀가 그 사진을 집으로 가져왔다. And she put it in the box. 그리고 그 사진, 이슨 사진이죠. 그 사진을 박스 안에다가 넣어두었다. Eventually, 결국은 she forgot about it. 자, 이시 가리키는 거는 그 사진을 박스에 넣어놨다는 그 사실이죠. 결국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20 years later, 20년 후에 she got married. 그녀가 결혼을 했다. One day, 어느 날, her husband opened the box. 그녀의 남편이 그 박스를 열어봤다. 그리고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이 found a photograph, 그 사진을 발견했다. He asked, 그가 질문을 했다. Who is the little boy in this picture? 자, 이 사진에 있는 작은 소녀는 누구니? She answered that. 자, 그녀가 대답했다. It was her first love. 그것이 그녀의 첫사랑이었다고 그녀가 대답했다. 자, 콤마 찍어 위치. 그런데 그 사실, 즉 그녀가 자 말했다는 거, 그녀가 그녀의 첫사랑이 그 사진이다 라고 말했다는 그 사실, 앞문장 전체 사실이 made the husband smile,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웃도록 만들었다. He said, 자, 그가 말했다. I lost this photograph when I was 9 years old. 자, 내가 9살 때, when I was 9 years old, 내가 9살 때 내가 이 사진을 잃어버렸어. 자, 프랙티스입니다. Combine the two sentences using the same grammatical structures as above.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문법 구조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combine, 결합하시오. 자, 1번입니다. 자, The flight was delayed again. 자, delay, procrastinate, 꾸물럭거리다, 지연되다, postpone이죠. 그 비행이 다시 지연됐어. This made me upset. 이 사실이다를 upset, 열받게 했다. 자, 두 문장을 하나로 엮습니다. The flight was delayed again. 자, 그 비행이 또 연기가 됐어.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죠. 그 사실, 비행이 연기됐다는 그 사실이 made me upset, 나를 열받게 만들었다. 자, upset 하면 열받은, 속상하니죠. 2번입니다. She retired from her job. 그녀가 그녀의 직업에서 은퇴를 했다. Retire from, 몸으로부터 은퇴하다. 자, this allow her to have more free time. 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도록 허락해주다. 자, 이것, this가 가리키는 거는 she retired from her job. 그녀가 그녀의 직업에서 은퇴했다는 그 사실 전체죠.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more free time,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도록 허락해주었다. 자, 이 두 개 결합하면은 she retired from her job. 그리고 콤마 찍고 위치 씁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뭡니까? 그렇죠.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 그녀가 그녀의 직업에서 은퇴했다는 앞문장 전체죠. 그 사실이 allowed her to have more free time. 그녀로 하여금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었다. 3번입니다. Tom goes jogging every day. Tom이 매일매일 조깅을 갑니다. 자, go ing 뭐뭐 하러 가다. 매일매일 조깅을 하러 갑니다. 달리러 갑니다. This keeps him healthy. 이 사실이, 즉 매일매일 조깅하러 간다는 이 사실이 그를 healthy,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 3번 정답은 Tom goes jogging every day, 콤마 찍고 위치, keeps him healthy입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뭡니까? 그쵸.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Tom이 매일매일 조깅을 간다는 앞문장 전체죠. 자, find more, 더 많이 찾아보시오. Find a sentence from the main text with the same structure as above. 자,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문장을 본문에서 찾아라 이겁니다. 자, 126쪽 첫째 줄 모아부터 from pollution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5 look think and create 136쪽 레버부터입니다. lesson 5 look think and create 보아라 생각하라 그리고 창조하라. 5과의 레버입니다. B번입니다. read and answer the question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This gate center was constructed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자, conventional 하면은 typical, 전형적인이죠. 자, this gate center는 전형적인 냉방장치 없이 건설되었다. 자,
자, without, 뭐뭐가 없이 이런 뜻입니다. Instead, 그 대신에 Pierce used building material. Pierce는 건축 자재를 이용했다. 어떤 건축 자재? 자, that 이하는 material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자, store는 저장하다. Large amount of는 많은 양의 이런 뜻입니다. Pierce는 많은 양의 열기를 저장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이용했습니다. The flowers and walls of the building. 자, 그 건물의 자, floor, 바닥과 벽이죠. 자, of 이하는 flowers and walls를 꾸며줍니다. 자, 그 건물의 바닥과 벽은 observed that he during the day. 자, observe는 흡수하다.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에죠. 낮 시간 동안에 열기를 흡수한다.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 자, 뭐처럼 the soil of a termite mound. 흰 개미 집의 토양이 그러하듯이. 그죠? 흰 개미 집의 토양이 열기를 흡수하듯이. 자, 이 건물의 바닥과 벽이 낮 시간 동안 열기를 흡수합니다. The heat is released at night. 열기가 밤에 방출이 됩니다. Be released, 방출되다, 수동태죠. And the walls cool down. 자, cool down, 식어지다. 벽이 차가워집니다. Ready to store,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자, 뭘 저장할 준비하면서? Heat again, 열기를 다시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언제? By the next morning, 내일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열기를 다시 저장할 준비를 하면서 벽이 서늘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건물의 구조죠. 자, 건물의 구조가 also keep the building cool.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건물이 서늘하게 유지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help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to는 생략이 될 수 있고요. help 동사원형 이렇게 써도 됩니다. There are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자, base of the building 건물의 기초 토대죠. 건물의 기초 토대 가까이에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opening 열린 공간이고요. outside air 외부의 공기가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댐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이 되겠죠. This air, 이 공기가 is moved, 이동하게 됩니다. Through the building, 건물을 통하여. 뭐에 의하여? By a system of automatic fan, 자동 선풍기 시스템에 의하여 이 공기가 건물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자리에는 eventually, 결국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맞죠. The air, 공기, 어떤 공기? Along with heat, 열기와 함께. 어떤 열기? Generated by, 자, 이 생성된 열기죠. 누구에 의하여? By 이하에 의하여 human activity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의 인간 활동이죠. 낮 시간 동안의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열기와 더불어 이 공기가 rises upward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ing spaces. 그 건물의 내부 열린 공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is released through chimneys on the roof. 지붕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방출됩니다. 그 다음에 뭘 쓰면 될까요? B 자리에는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이게 맞겠죠. 자, 그 결과로서 the building has not only cool temperatures but also fresh air. 자, not only but also be, A일 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그 건물은 그 결과로서 cool temperature, 서늘한 온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fresh air, 상쾌한 공기를 갖게 됩니다. 자, B번입니다. Question number 1. 1번 질문입니다.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자, 이 단락은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1번, architectural problems of Eastgate Center. 자, Eastgate Center의 건축적인 문제점. 2번, the way the Eastgate Center's cooling system works. 자, 이스트게이트 센터의 냉각 시스템, 쿨링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방식. 3번, differences between the Eastgate Center and Termite Mound. 자, 이스트게이트 센터와 흰 개미집 사이의 차이점? 차이점이 아니라 오히려 유사성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question number 2. 2번 질문입니다. Choose the best word for A and B. 자, A, B에 알맞는 최고의 단어를 골라라. 우리 골랐죠? 정답은 3번. Eventually와 as a result를 쓰면 됩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Lesson 5. Look, Think and Create. 모아 questions입니다. Lesson 5. Look, Think and Create.
5과의 모아 퀘션즈입니다. Question number 1. What Greek words were combined to make the word biomimicry? 자, biomimicry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그리스 단어가 결합이 되었습니까? 정답은 The words bios and mimesis were used. 자, bios와 mimesis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Question number 2. Why do some architects think of nature as a successful engineer? 왜 몇몇 건축가는 자연을 성공적인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Because nature has already found answers to some of the problems architects face. 왜냐면은 자연은 건축가들이 직면한 몇몇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number 3. How do visitors feel when they are inside the Sagrada Familia and look up? 자, 대인은 당연히 방문객들이죠. 방문객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에 있고 위를 쳐다볼 때 어떻게 느낌을 갖습니까? 정답은 They feel as if they were standing in the great forest. 그들이 커다란 숲 속에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은 느낍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Question number 4. What is the benefit of columns that split up into branches near the top? 꼭대기 가까이에 있는 가지로 갈라지는 기둥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They support the loop better by distributing its weight evenly. 그 무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그것들은 지붕을 더 잘 지탱해 줍니다. Question number 5. What makes the termite mound stay cool? 흰개미 집을 서늘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A constant flow of air makes them stay cool. 공기의 끊임없는 흐름이 그것들을 서늘하게 유지시켜줍니다. Question number 6. What effect does the soil surrounding the mound have on its temperature? 그 흰 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이 온도에 미치는 영향, 효과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It keeps the air in the mound relatively cool. 그것은 흰 개미집 내부의 공기를 상대적으로 서늘하게 유지시켜줍니다.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role of the openings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자, 건물의 밑바닥 근처에 있는 열린 공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Outside air comes into the building through them. 외부의 공기가 그것들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Question number 8. What are the advantages of the East Gate Center's cooling system? 이스트게이트 센터의 냉방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It saves money. 그것은 돈을 절약해주고요.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Question number 9. What does the writer expect to happen as a result of using biomimicry? 자, 바이오미미크리를 사용하는 결과로서 작가는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Humans will stop destroying the environment. 인간이 환경 파괴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And start becoming part of it. 그리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